안녕하세요. 내 맘대로 물생활입니다. 오늘은 메인이가 물티집에 놀러 갔어요. 그럼 같이 보시죠. 자, 여기가 물티의 집인데요. 오늘 메인이가 물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그럼 메인이를 투입해 볼게요. 지금 적응 중이라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. 지금 메인이 좌측으로 보이는 물고기가 오늘의 주인공 물티인데요. 키우기가 부피보다도 쉽고 번식도 아주 잘하는 물고기예요.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처음에 투입했을 때는 서열 정리 때문에 엄청 싸워서 서로 죽이기까지 해요. 근데 그 시기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키워도 번식이 엄청나게 잘 돼요. 지금 어항을 들여놓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물고기 적극 추천드려요.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이 자막으로 한 번씩 중간중간 띄워드릴게요. 자, 그럼 물멍 가시죠. 지금 이제 메인이가 탐색을 시작했네요. 지금 물티들은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위쪽에 있는 놈들이 순놈, 아래쪽이 암놈. 순놈이 좀 크고 암놈이 좀 작아요. 이제 메인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듯 하네요. 빨빨거리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네. 얘네들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라껍데기라든지 아니면 따개비 그리고 해구석으로 꾸며주었어요. 바닥재는 얘네가 약 알칼리성에서 사는 물고기라 슈가 사이즈의 산호사를 깔아주었어요. 자, 지금 메인이가 왔다갔다 하기 시작했더니 물티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. 이쪽 어디에 알을 나눴는지 아니면 새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막 어미가 공격을 하네요. 메인이 당하고 있네. 정신 못 차리네요. 얘네가 생각보다 자기 영역으로 침투하는 모든 생물들을 공격을 해요.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하고 합사는 조금 어렵고요. 그리고 밥도 그렇게 많이 먹는 물고기가 아니라서 아주 조금씩만 주어도 돼요.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거를 또 얘네 안 먹더라고요. 그래갖고 다슬기라든지 우렁이 또 애플스네일이라고 외국종 우렁이가 있는데 걔는 좀 노란빛이 돌아서 걔네들하고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. 지금 입으로 산호사를 퍼날르면서 집공사를 하고 있네요. 얘네는 끊임없이 집공사를 하더라고요. 지금 대빵 물고기가 나타났네요. 얘가 수컷이고요.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아빠 물고기를 주축으로 가족을 꾸리는데요. 얘 부인이 한 3, 4마리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걔네들이 또 새끼를 낳으면 서로서로 키우고 그런 모습들이 물티를 키우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이 물고기는 시크릿 종이라고 하고요.
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에서 산다고 해요. 그래서 탕어라고들 부르더라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물티 어항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 중이니까요.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이제 오늘 수고해준 메인이 맛있는 거를 주러 가보도록 할게요.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아시죠? 밑에 나가는 거. 지금까지 내 맘대로 물생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